오늘 그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과 함께 9월 정기국회 관련된 의사 일정을 합의를 했습니다. 9월 2일 오후 2시에 개회식을 하기로 했고요. 9월 4일에서 5일까지 교섭단체 연설 오전 10시에 합니다. 9월 4일은 1교섭단체,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게 되고요. 9월 5일은 2교섭단체라고 할수 있는 국민의힘이 원내대표가 연설을 하게 됩니다. 9월 9일부터 12일까지 대정부 질문이 이제 오후 2시부터 시작하게 되고요. 11명을 배정을 했습니다. 11명 배정을 하고 12분씩 대정부 질문을 하게 됩니다. 6대 4대 1, 그러니까 민주당이 6, 국민의힘이 4명, 그다음에 비교섭단체가 1명, 이렇게 대정부 질문을 할 예정입니다. 9월 26일 날 본회의를 다시 열게 되고요. 10월 7일부터 10월 25일까지 국정감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상 합의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회식에 대통령도 참석하시는 건가요? 9월 2일 날 열리는 행사는 개회식입니다. 그래서 그 통상적인 정기국회 개회식 절차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국회 개원식 관련해서는 민주당 쪽에서는 계속 요구를 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안 됩니다. 네, 통상적인 개회식 절차로 여는 걸로. 저희들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 개원식을 하자라고 하는 입장이 있었는데, 여러 뭐 여당 측에 여러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9월 2일은 개회식으로 하자고 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개회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또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재명 대표님이 하셨습니까? 이번에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합니다. 거기도 추경으로 들어가죠? 네, 추경된 편이죠. 네. 9월 4일은 박찬대 원내대표, 9월 5일은 추경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상 마칠까요? 수요일 날 네. 본회의 있는데 여기에는 대통령이 제휴 권행사안 법안 표결 이루어지는 그거는 지금 저희가 계속 논의를 좀 하고 있고요. 특히 법안 상정과 관련된 부분도 내일 오전에 배준영 수석과 법안 상정 관련된 부분 다시 한번 좀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그 탄원 관련 상가 네. 여쭤보시는데 지금 박문진 새 이사 임명에 대해서 집행정 신청 법원에서 임명됐는데요. 여야 입장 어떨지 좀 오늘은 저희들이 그냥 정기국회 관련된 부분이고, 그 부분은 이제 대변인이라든가 충분히 이제 논평이 나갈 수 있으니까요. 또 과방위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국회의원 선서 관련해서 혹시 논의하시는 바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국회의원 선서.